과연 잡을 수 있을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배가 출발한 지 한 5분 10분 정도 됐는데 벌써 꼬였다. 벌써 꼬였다고? 자, 한번 던져 보세요. 야, 야, 동준아. 이 뒤집어 삼는 게 맞네. 자, 땅에 닿습니까? 응. 우와, 어, 출렁거려. 오, 야, 야. 야, 야, 하나야. 땅에 닿았어, 현씨가? 모르겠어. 느낌이 안 나? 응. 난 땅에 닿았어, 나 같은 느낌. 아, 너무 닿는 거 아니야? 와. 와, 야, 야, 어, 잡아, 잡아. 대박, 대박, 대박. 야, 진짜 커. 와, 야, 대박이. 우와, 오. 오, 너무 많아. 야, 다시, 다시. 야, 와. 야, 잠깐만. 어디가? 어디가? 야, 멍거를 내뿜었어. 야, 이거는 진짜 크다, 생각보다. 와, 지금 제 친구가 지금 잡았는데요. 꽤 큽니다. 오. 저도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쭈꾸미 잡을 때는 이 낚싯줄을 바닥에 던져 놓고 기다리면은 묵직한 느낌이 난대요. 야, 야, 잡았다. 저야, 느낌이 와? 어, 뭐가 묵직해. 아, 잡았습니다. 머리끄댕이. 아이고, 아이고, 머리 꼈네. 잡았습니다. 제 생애 첫 쭈꾸미. 어, 근데 다리가 하나가 없네. 야, 들어가라. 다리 깎고. 아. 야, 자, 여러분들 자신감이 붙었어요. 지금 한 마리 잡아가지고 왠지 이제 열 마리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인증샷 하나 찍어야죠. 야, 또 잡았습니다. 야, 크다. 우와, 색깔 뭐야 이거. 파랑고리 문어처럼 색깔이 변하네. 오, 야, 이거 안 되죠. 우와. 느낌 왔어? 왔어, 왔어? 아닌 것 같아. 아니야? 네, 이런 식으로 감다 보면 있어 이게. 그러니까 그렇게 수십 번을 하면 한두 마리가 잡힙니다. 예. 수백 번이라고 해줘야지. 야, 우리도. 와, 저희 갑오징어 잡으셨네. 오. 좋아요. 감을 잘 잡으셔야 돼요. 뭐가 땡기는 느낌 나야 돼요. 네, 요 뽕뼈 무게보다 무거워요. 아. 탁 건드려요. 좀 기다리셔야 돼요. 와, 역시 기술이었어. 또 잡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야. 알겠습니다. 두 번째 쪼꾸미. 자, 아, 너무 큰 거 잡히면 안 되는데. 우리 멘티즈 시림프 줘야 되는데. 야, 이제 두 마리 잡으니까 이제 고수가 된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이제 가만히 있으면 감이 옵니다. 초짜인 저도 이렇게 가만히 있으니까 느낌이 확 오네요. 이게 작은 것들은 이제 작은 돌에 걸린 느낌인데 큰 애들은요 그냥 느낌이 확 옵니다. 예, 가만히 앉아 계시다가 확 당기면 돼요. 간단하죠? 어, 느낌 왔어? 안 왔어? 이 정도 뼈 봤어. 현식아, 뭐 느낌 안 와? 어. 응, 계속 안 와. 그냥 느낌이 확 와. 어. 야, 현식이 잡았다. 아. 야. 아, 근데 느낌이. 어. 그냥, 그냥 그게 없어. 나는 모르겠어, 아직. 무슨 느낌 없었어? 생각 봤대. 어? 힘 세다잉. 나는 그냥 잡아놓은 뜸이랑 생긴 거. 이야. 또 나왔다. 이야. 어, 울렁거려. 어. 아, 아. 어, 울렁거려. 아, 이제 먹이 많이 잡았으니까. 아, 이제 가고 싶다. 아. 야. 어.
자, 브리니들 죄송합니다. 제가 멀미를 해가지고 아 거의 2시간 동안 누워서 자기만 했는데 그래도 한 7마리 정도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복귀해가지고 매티스 슈림프 먹이도록 할게요. 바로 복귀. 자, 드디어 샵에 왔습니다. 자, 제가 직접 잡아온 쭈꾸미. 전에 수산시장 가서 주기도 하고, 이번에도 잡아다 줬습니다. 자, 맛있게 먹어라. 뭐야, 지나가. 뭐야. 야, 뭐야, 왜 지나가? 저기 있잖아. 아까 맨 처음에 지나쳐가지고 굉장히 좀 당황스러웠는데 결국에는 우리 멘티스 친구가 우리 샹티스 친구가 결국엔 쭈꾸미를 사냥을 했습니다. 사냥보단 주워 먹었죠. 그리고 여기 모시조개를 저번에 넣어놨는데 두 개를 하루에 하나씩 해서 두 개를 다 까먹었더라고요. 이야. 자, 어쨌든 오늘 굉장히 기분 좋은 날이고요. 처음으로 쭈꾸미를 잡아봤는데 조금씩 바다에도 한번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어떤 걸 잡아서 먹을지 많이 궁금하신 거 있으면 댓글 한 번씩 남겨주시면 의견을 수렴해서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뵐게요. 안녕.